아니 무슨 있어요. 지난번에 리뷰한 와인 오프너보다 효과 좋은 오프너가 다이소에 있다 그래서 구매를 해왔고요. 이거 뒤에 설명서가 있는데 대충 알것 같아서 가위로 잘라보려고 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포장재였어요. 이거 한쪽면 잘라도 제품을 꺼낼 수가 없어요. 반대쪽마저 잘라주고 제품을 꺼냈고요. 이거 크기도 크고 멋있게 생겼는데 덩치값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와인 껍질을 까줬고요. 비교를 위해 지난번에 했던 에어펌프로 따볼게요. 아니 이거 들을 때마다 속이 다 시원한 것 같고요. 이번엔 다이소 오프너를 가져와서 테스트를 할 건데요. 먼저 레버를 뒤로 젖혀주고 손잡이로 와인 병목을 꽉 잡아주고 레버를 올렸다 내리니까 코르크가 나오는 걸볼수 있었어요. 야 이거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쉬운 것 같고요. 손잡이를 잡고 들어주면 코르크가 또 빠져요. 이거 5,000원 값어치를 하는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진짜로 편하고 빨리 따는 방법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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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는 거겠죠. 왜다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곰댕이는 쉬운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네요.